도드람이 서울 고덕동에 도드람 타워를 건립하고 서울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한돈 브랜드를 넘어 전문 식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한돈 브랜드 도드람이 오늘 서울 고덕 비즈밸리에서 신사옥 도드람 타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창립 33주년 만에 새롭게 건립한 도드람 타워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도칠 형상화에 역동적인 상승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준공식에는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 진선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배구연맹 총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도드람이 서울에 둥지를 튼 것은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 관세로 저렴한 수입력이 늘면서 한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도드람은 한돈의 경쟁력으로 맛과 프리미엄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을 꾀합니다. 돼지고기를 대부분 생돈 위주, 또 생고기 위주의 판매였다 그러면 이제는 가공 분야까지도 진출하겠다. 돼지고기 그러면 도드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겠다. 도드람은 신사옥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삼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자회사들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 소통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대를 맞은 도드람은 축산 전문 브랜드에서 전문 식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